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이거는 우리농구에서 닥스닥스에서 산 거를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앙고라 파우치 납작 알비곰 피알곰? 알비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키링이잖아요. 가방고리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9,800원짜리거든요. 네, 똑같이 9,800원 같은 금액이고요. 파우치인데 너무 귀엽죠? 색깔도 패턴이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구매를 했고요. 파랑이 진짜 많거나 분홍이 진짜 많거나 섞인 거 재밌었는데 저는 그 중에 섞인 거 사왔어요. 귀엽죠? 좀 만족스럽고 머리카락이 좀 뜨거워요. 이런 파우치는 지퍼를 뒤에 내어도 손을 가득 채우는 약간 솜인형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고 키링 같은 거 보라색으로 달려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 이제 다른 키링도 넣을 수 있잖아요. 군번줄 같이 해가지고 얘는 잘라낼게요. 보시면 이름은 안 써있네요. 그냥 있었는데 귀여워. 파우치를 구매를 했는데요. 손 달려있네요. 이 키링은 대체 뭘까 했는데 지퍼에 뽐뿜이 달렸고 군번줄 뭐라 군번줄 너무 귀여워. 이거 뭐 따로 떼서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손잡이처럼 갖고 다니라고. 납작곰 너무 귀엽죠. 회사에서 이제 그 굴러다니는 리본 귀여운 보라색 인형 파우치 회사에서 굴러다니는 형광펜이랑 볼펜 이런 거 담아도 좋고 아니면은 제 이어폰 담아도 좋고 이것저것 담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단 가방이 넣을까? 그냥 딴 데다 보관해야겠다. 가방이 이렇게 좀 그래. 이거는 물먹 시리즈인데요. 워터라고 써있죠. 보면은 오일멍, 물멍, 모션 버블러 선물 상자 디자인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 개 있었는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거든요. 움직이면 눈으로 확인하라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최전 7,900원 나름 살만하거든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 제가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이제 정리함이라 얘는 이렇게 비쌀 줄 알았는데 선물 상자 모양인데 네, 전 진짜 리본 같이 생겼지만 플라스틱 리본이고 꺼내는 게 싫어. 빼내면 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물멍 진짜 미쳤죠. 디자인이 비행기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동동 떠다니고 우주선 모양이 이제 떠다니는 우주인이라고 해야 하나? 카몬가? 이렇게 떠다니는 모양인데 잘 안 보여. 이렇게 보여요. 좀 보여주고 아쉬운 점 자꾸 얘가 뒤를 돌아봐서 앞을 봤으면 좋겠는데 킬링킬링하는 건 볼 수 있어요. 힐링이 됩니다. 7,900원이죠. 물멍텐을 처음 사봐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꾸며줘야지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 다이어리. 이거는 이제 소콩잎 모양을 중고로다가 이제 좀 저렴하게 샀어요. 만 얼마 11,000원대? 이건 정가로 이제 15,900원 리얼리 대표대 다이어리.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다가 랜덤으로 오더라고요. 강아지 모양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너몽이 강아지 모양도 중고에서 팔던데 만원? 딱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건 다이어리는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아까 보시면 금액은 15,900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는요. 비싸요. 이게 제일 비쌌습니다. 아트박스에서 보면 바람 데스크 오거나이저 3단 16,800원이라 써있죠. 부가세 4,580원 비싸고 합쳐서 5,400원. 어쨌든 이게 만원이 넘어요. 16,800원 제가 제일 비싼데 제일 마음에 들었어. 왜냐면 크롭장 안에 붙이는 게 필요하고 좀 비싼 느낌 디자인에다가 간단하게. 근데 다이소에서 구매해요. 저 정리하면 이게 5,000원짜리인데 이거보다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건 좀 저렴하지 않은 편인데도 많이 안 들어간다는 점. 빅 스티커를 얘한테 붙여주면 돼. 아니 안 맞네 사이즈가. 붙여
붙여볼까요? 알려있는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안 맞았다 지금. 다른 이제 스티커들 붙여서 꾸며준 거고 그냥 리폼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고요. 뜯어봅시다. 3단 좀 바가지 쓴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 마음에 들어. 받고 싶어. 정량 비싼 아트 박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트 박스 자주 가지 마세요. 저처럼 빈털터리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간 거 다시 방송해요. 뜯어낼 건 뜯어내요. 이 테이프 자국 뭔데? 이 스피어드 테이프 종이랑 심지어 붙여지도 않네. 붙여놓은 거 고정용이 아닌데 이 정도는 얘는 잘 붙어있다. 그래 떼어내. 테이프도 떼어내고 3단. 투명하고 깨끗하고 되게 좋지 않나요? 작은 이 미니 다이소에서 샀던 수압에 비하면 되게 예뻐. 근데 왜 안 열리냐? 열리는 거 보고 테이프가 왜 이렇게 있나? 어쩐지 안 열리다. 되게 잘 열린다. 나는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용도 정도 괜찮아. 뭐야 영상 찍은 지 딱 몇 개 드리고 할까? 얘도 좀 집어넣으시고 오늘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네. 작아요? 조금 좁네. 안 들어가는데 잘. 파우치 하나 들어가고 물멍팀도 들어갈까요? 이거 들어가야 되니? 나 고무상자 지금 안 들어가. 위에다 올려놔야 될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원룸에서 되게 예뻐요. 근데 얘로 이 아트박스를 거의 5만원 가까이 쓰고 와가지고 얘가 좀 비쌌어. 슬프고 왜 이렇게 비싸니? 그런데 아 너무 민망해서 그냥 짧으니까 따로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야 될 것 같아. 오리문구에서 보면 이게 6,900원인가 그래요. 6,000원이구나. 6,000원 비싸. 비온디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5개 1층 17층 비온디? 비온디 신기.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많이 없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중간에 6,000원짜리 올려놓은거 적으네요. 13,000원짜리 인형 키링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리뷰했더니 같이 리뷰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영상이 기대식으로 할 것 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지 않게 리뷰를 해 썸네일과 일단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치면 6, 7만원 되네요. 그렇게 비싸다. 그래서 오늘 쇼핑 힘들었다. 안녕.